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좀 길게 편집을 해봤어요. 오늘 할 작업은 3m, 10m 컨테이너 두 개를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서 두 개를 같이 붙여주는 작업이죠. 현장을 와보진 않고 그냥 얘기만 들었는데 하우스가 굉장히 크다고 했거든요. 하긴 3m에 10m짜리 컨테이너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우스가 엄청 커야 되겠죠. 컨테이너 길긴 기네요. 10m니까요. 일단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참, 오늘 동영상을 길게 편집한 이유는요, 이런 작업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3에 10m짜리 그 연동 컨테이너랑 또 이 하우스 안에 땅이 아주 물렁물렁 해갖고 엄청 애먹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고난이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게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렁물렁한 땅이거든요. 이게 3에 10m가 아니라 3에 뭐 15m, 12m짜리 그 컨테이너라도 넓은 주차장에서 그냥 번쩍 떠서 마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별 작업은 아니죠. 쉬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걸 들고 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그리고 그 하우스가 땅이 바닥이 뭐 콘크리트로 쳐져갖고 바닥이 단단하다거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여준 그 영상 중에서 콘테이너 집어넣는 영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바닥이 콘크리트로 돼 있었어요. 지금 요거 리얼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컨테이너 3에 10m짜리가 두 개가 와 있고, 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땅이 너무너무 물렁물렁해요. 어쨌든 지금 5톤짜리 차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저는 한번 이거 들어가 본 결과 지게차에 덧발을 빼고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컨테이너 두 개 가지고 들어가서 연동 그 컨테이너를 조립을 하고 나면은 제가 움직일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갖고선 그 길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덧발로 들어갑니다. 덧발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저거 서로 맞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후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하우스 안에 어디서 어떻게 놓을 건지도 봐야 되고 땅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아, 이분은 여기 그 컨테이너 설치 팀장님이신데요. 언제 지게발에 올라타셨습니까, 이거. 아 참. 어쨌든 지금 저 5톤차와 제가 이런 식으로 맞들고, 저는 후진으로 가야 되고 저 5톤차는 전진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콘테이너만은 없었지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땅 주인장께서는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많이 다졌다고 지게차 안 빠질 거라는데 지게차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콘테이너 어디까지 놓으실 거예요? 지금 콘테이너로 여기 우측에 블럭 있는 곳에 있잖아요. 여기다 콘테이너 놓을 거예요. 이쪽 부에 붙여 놓는 거죠. 오른쪽으로. 여기다 콘테이너 두 개를 3m에 10m짜리 두 개를 같이 붙여 놓는 겁니다. 6m에 10m짜리로요. 지금 이렇게 후진으로 들고 들어오는데 뒤로 더 나가게 되면은 하우스 밖으로 제가 지게차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하우스 밖에는 밭이에요. 아니, 저로 좀 더 들어가도 되죠. 딱 봐도 빠질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그 컨테이너 설치 팀장님께서는 자꾸 몇 번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더군요. 이거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살짝 빠졌는데 저보고 탁 채서 나가라는데, 이거 지게차는 이렇게 빠졌을 때 채서 나가려고 악셀에서 밟으면은 더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그 견인해 줄 차가 없을 때는 정말 1cm씩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지고 또 뒤로 후진했다가 이렇게 1cm씩 다져갖고서 나와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나마도 완전히 안 빠졌을 때 얘기입니다. 한번 빠지면은 뭐 무슨 수를 써도 못 나와 버려요. 이렇게 지게차 부르셔야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빠진 곳은 하우스 문 밖에예요. 바로 밖에가 지금 왼쪽에 지금 그 유리창에 비쳐 있는데 저런 밭이거든요. 저기는 그냥 한정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밭 뒤에는 또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식으로 배수로가 있어갖고 지게차 빠지기 시작하면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여기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여기 땅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이 연동 컨테이너를 조금 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지게차가 안 빠질 정도 공간. 물론 그 공간에서 안 빠진다고 보장은 못해요. 땅이 뭐 워낙 좋아야지 말이죠. 지금 잠깐 여기 자막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쿠사리로 지게차 당길 때는 옆에 계시면 안 돼요. 이 쿠사리가 터져나가면은 그게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옆에 있다 큰일 납니다. 저 쿠사리 터지면은 저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쇳덩어리 날아가는 거니까요. 쿠사리 높게 들지 말고 항상 낮게 들어야 된다. 낮게. 터져나가도 그냥 그 타이어나 부딪치고 말게요. 어쨌든 뭐 5톤 도움으로 바로 탈출했습니다. 깊게 빠지지 않았으니까요. 이건 뭐 일 시작하기 전부터 심란하네요. 이 땅은 이렇지. 또 여기 이분은 또 지게차로 왔다갔다 해서 다져주라 그러지. 뒤에 밭은 다질 수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뒤에 밭은 그냥 무너지는 땅이에요. 지게차가 밟아서 다져질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만 다지라 그래갖고 제가 살짝 짜증이 났었는데 나중에 일이 잘 끝나고 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작업을 시작해 봐야 되겠죠? 아 이거 작업할 생각하니까 심란하네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일단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이 돌아보는데 어느 정도 빠지나 확인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땅은 몇 번 다져주는 것도 또 좋은 현상이죠. 저 문 밖에 아주 무시무시한 밭이 대기하고 있어요. 저 밖으로는 너무 많이 나가면은 무너져 버려요. 땅이 현재 아까 빠졌던 직전까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빠지기 직전까지는 좀 약간 단단하거든요. 땅이 저 뒤에 밭과 이 밭 사이엔 또 배수로가 있어갖고 땅이 끝없이 무너져 내려가는데요. 지게차가 저기 들어가면 그냥 절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저런 데서 직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겠습니까? 근데 컨테이너 두 개 놓고 나면은 제가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지게차 오른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땅도 또 아주 심각해요. 일단은 뭐 일을 시작했으니까 끝은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진짜 빠지지만 말라고 엄청 진짜 속으로 다짐했어요. 빠지지만 말자. 제가 생각해도 오늘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었죠. 이게 그냥 컨테이너도 아니고 3회 10m짜리 연동 컨테이너 아닙니까? 연동 컨테이너는 그 수평 잘 맞춰갖고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게차가 좀 여러 번 움직여야 되는데 저 땅이 저기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파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 진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금 오른쪽으로 나중에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몇 번 더 밟아주겠습니다.
이거 뭐 36 컨테이너 같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이게 3에 10m 연동이니까 아 진짜 아직도 머리 아파요. 빠지지만 말자, 빠지지만 말자, 빠지지만 말자. 계속 되새깁니다. 진짜 계속 욕이 나와요. 땅이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이건 그냥 본능이죠. 이런 곳에서 잘못 꼬이면은 5톤 지게차 혼자서 해결이 안 돼요. 그 지게차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저를 꺼내주다가. 그럼 또 다른 지게차가 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대까지 온 적도 있어요. 정말 심란합니다. 땅만 보면. 지금 이 밟고 있는 곳 이곳 땅도 그렇게 딱딱한 땅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몇 번 회전하게 되면은 다 파먹고 들어가겠죠. 다시 회전을 해서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콘테이너 갖고 들어와 보자. 매드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빨리 시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뒷바퀴로 몇 번 더 다져주네요. 아니 미련이 아니고 걱정이겠죠? 얼마나 걱정됐으면 이거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를 밟아주고 있어요. 아슬아슬 지게차 빠지기 직전까지 후진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길 반복. 근데 좀 틀을 때 바퀴 빠질라면 여기 툭툭 튀어나와요. 아 미치겠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겪으면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거 엄청 심란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사실은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작업이 안 돼 보였어요. 땅이 너무너무 물렀거든요. 그나마 서로 양보한 게 콘테이너를 구석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일을. 이게 작업이 끝에까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하나는 뭐 쉽게 갖고 들어갔지 몰라도 두 번째 가지고 들어간 거 연결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사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냥 휙 돌려갖고 맨 끝에만 보시면 돼요. 그치만 이 작업하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은 진짜 흔하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물론 뭐 연동 콘테이너 들어가서 넣는 작업은 뭐 흔하진 않아도 간혹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땅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좋은 땅에서 작업한다는 거. 여러분이 지게차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은 엄청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뭐 자꾸 빠지지, 땅은 빠지는 땅이지, 콘테이너는 길지. 그나마 이 콘테이너는 미리 전화통화상으로 제작할 때 요 세로에 지게발 구멍을 넣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요 부분이 찌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3m에 10m지만 한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죠. 지금 콘테이너 이렇게 놓는데도 지금 5톤 지게차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가 받치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안 빠지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무게도 무게지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뭐 다루기도 만만치 않죠. 자 이제 조금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들어와야지 뒤에서 5톤 지게차가 제대로 이 콘테이너를 들고 들어올 수 있어요.
저 뒤에 오톤지게차 보이시죠? 아직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조금 더 들어와야 돼요. 그나마 컨테이너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갖고 아주 답답하진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버섯이 쭉 있고 왼쪽에는 각종 장애물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거의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컨테이너가 길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각이 조금만 틀어져도 걸리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버섯들 한번 옮겨보려고 그랬는데 버섯이 파이프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자! 그래서 한쪽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수월하긴 합니다. 조금 빨리 돌려서 이동하겠습니다. 목적지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다시 원래 속도로 이동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빠져갖고 한쪽 발로 자동 발로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고로 들어갔을 때까지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동 발로다가 이 컨테이너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예요. 내가 지게차가 움직이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여기는. 잠깐 밑에 뜨게. 아, 밑에 한번 받쳐줘 보세요. 밑에 받쳐줘 보세요. 잠깐만. 저 내 아씨 말이 통해. 여기 밑에 한번 받쳐줘. 밑에 한번 뜨게. 방금 욕 튀어나온 소리 들으셨죠? 뭐가 안 맞으면 갑자기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욕이 튀어나와 버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마음이 심란해 갖고 그냥 뭐 그냥 욕이 막 저절로 나와 버리네요. 벽도 같은데.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제 독백처럼 튀어나온 겁니다. 어쨌든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리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안 지웠어요. 편집도 안 했습니다. 그래 밑에 뜨게 그래갖고요.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지게구멍에 지게발을 넣은 상태에서는 자동발로 이 오른쪽으로 콘테이너 옮기기가 수월치가 않아요. 옮겨가더라도 조금씩밖에 못 옮겨가니까 지게발을 완전히 빼려고 그랬어요. 좀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게차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콘테이너 하부를 드는 거예요. 그것도 지게발을 완전히 왼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에서 콘테이너 하부를 들면은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지게차를 최소한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잘 통하지 않아갖고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혼잣말입니다. 일단 뒤로 조금 더 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둘이서 맞들고 후진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빠지면 되지. 에구, 서로 사인이 안 맞아 콘테이너가 빠져버렸네요. 즉 제가 조금 빨랐고 뒤에 오는 차가 조금 늦었던 얘기죠. 그리고 제가 지게발이 짧으니까 많이 못 들어가 있으니까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에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여기 튀어나와요. 참고로 제가 욕하는 거는 저와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 또는 이거 동영상 보시는 분만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밖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거 못 듣습니다. 일단 후진은 다 했고 이제 컨테이너를 오른쪽으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자동발로만 작업을 합니다. 의사를 받치고 자, 이제 발을 빼서 콘테이너 하부로 들겠습니다. 이게 또 덧발을 빼버리고 원발로 작업하면은 원발은 당체 보이질 않아요. 아주 그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모로 답답하네요. 땅 빠져서 답답하지, 서로 얘기 생각하는 게 틀려서 답답하지, 지게발 짧아서 답답하지. 아우, 답답해 죽겠네요. 같이 맞춰야 되는 거. 잠깐 이대로 세워놓고 작전회의 중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사인이 맞아갖고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인가, 한쪽씩 움직이는 게 좋을 것인가. 어쨌든 작전회의 끝나고 자동발로 지금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있어요, 콘테이너를요. 자, 이제 한번 고여, 이쪽 자 고여주세요. 아, 한 번에 다 못 가갖고 다시 지게발을 고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다시 지게차를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합니다. 이것도 땅이 좋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휙휙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는 한번 조금 이동하는데도 엄청 힘이 들어요. 아저씨 발이 안 보여. 발도 안 보이고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어찌어찌 콘테이너가 이동은 되네요. 한번 더 받쳐줘요. 자, 한번 더 받쳐주시고 지금 이 동영상이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제 지게차가 오른쪽으로 10cm 가려면은 엄청 애가 타고 입이 마릅니다. 지금 이거 지게차 빠질까봐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저 한번 들어갔다 빠지면 골치. 한번 봐줘야지 그러면. 자동발로 밀어야겠다. 물론 지금은 지게차가 빠져도 저 5톤짜리가 저를 건져줄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콘테이너 들어올 때가 문제죠. 어쨌거나 뭐 이거 하나라도 일단 잘 놔봐야죠. 아이, 한 번에 또 성공 못했네. 한 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았어요? 이번에 성공, 실패, 성공.
드디어 정위치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수평만 맞추면 돼요. 더 가야 돼? 10cm만 더 가야 된다네요. 아 이거 참 미치겠네요. 정말 여기서는 한 번 움직이는 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게팔 하나 꼽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니 뭐. 드디어 정위치 성공입니다. 이제 한 번에 그냥 수평 맞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제 두 번째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을 왜 벌써 하고 있었는지. 저는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저쪽 수평을 마치는 동안에 이 땅을 좀 다져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컨테이너 갖고 들어올 생각하니까 아주 골머리가 아파 죽겠네요. 컨테이너가 길어서 중간중간 저 블럭을 좀 받쳐주고 있죠. 막간을 이용해서 땅 주인분하고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땅 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아 깝깝하네 이거. 아 깝깝하네 이거. 땅이라도 조금이라도 다져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빠져나올 길이 지금 왼쪽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만 믿어야 되겠죠? 기도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힘겹게 지금 방향을 틀어서 요 수평바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쪽 왼쪽 땅이 엄청 지금 빠지는 땅이에요. 물렁물렁 하거든요. 그런데는 전진후진만 되지 좌우로 조금만 틀어도 지게차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산 장례식에 있는 산차 내리고 백석동에 반차 내리고 그 다음에 대장동에 반차 내린대.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그 와중에 또 일이 들어와갖고 우리가 못 가니까 또 다른 사무실로 전화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또 땅 다지기 시작. 한 번이라도 더 다져놔야지 다 제가 살 길이죠. 5톤 지게차가 수평 맞추는 그
그 순간까지도 저는 지금 땅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후, 진짜 엄청난 압박감이에요. 하여튼 여기 보기 싫으시면은 빨리빨리 넘겨버리세요, 그냥.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다진다고 어떤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진 덕분에 어떤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엄청 왔다 갔다 하죠? 과연 오늘 이 연동 컨테이너를 무사히 조립하고 이곳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요, 후딱 넘겨보세요. 지게차 운전자 시점으로 끝까지 답답함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 연동 컨테이너 같은 경우 한쪽 면에 철판이 안돼 있어갖고 후들후들 움직여요. 그래, 그거를 일단 고정시켜서 와요. 가용 접혀갖고. 지금 그거 띄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걸 띄어놔야지만 다음 컨테이너를 거기다 붙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이 하우스는 폭이 10m입니다. 컨테이너가 3m, 3m 두 개면 6m가 되죠. 그럼 이 공간이 4m인데 제가 나중에 빠져나올 공간이 그 4m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엄청 물렁물렁한 땅이에요. 물론 이 정도 물렁물렁한 땅에서는 그냥 전진 후진만 하면은 그나마 빠질 확률이 적은데, 제가 콘테이너를 놓고 나면은 거기를 거의 90도 정도로 꺾어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어찌되었든 두 번째 컨테이너 가지러 나가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장애물 좀 왼쪽으로 밀어놓고. 두 번째 콘테이너는 좀 쾌적하게 한번 저 뒤에까지 운반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일 쉬운 것까지 성공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콘테이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콘테이너 운반까지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설치할 때 조금 애좀먹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영상 1시간짜리 편집하려면은 한 3일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하다가 오류 나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이거 아주 미치겠네요. 다음부터 좀 짧게 올리겠습니다. 흔치 않은 일은 제가 그냥 풀 버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욕심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말 실제 영상에서 최소한만 편집한 거예요. 진짜로 최소한만 잘라버렸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이번 컨테이너는 그냥 양쪽에다 유리가 있어갖고 조금 더 훨씬 덜 답답하겠네요. 수다 떨지 않고 좀 조용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오라 그래, 천천히! 컨테이너도 길고, 하우스도 길고, 한참을 후진합니다.
됐어요? 이제 첫 번째 컨테이너 근처까지 왔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컨테이너. 아이 이 무슨 뛴다면서 가 여기까지 끝까지 가 있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 받쳐줘서 자동발을 밑으로 넣게요. 그 조금 난이 맞췄으니까 이 밑에 받쳐주세요. 자동발 때 밑으로 넣게요. 이제 다 왔어요. 제자리에 멈추고 아까처럼 지게발을 빼서 콘텐 하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옮길 수 있지. 없어? 블럭이? 이제 딱 짐이 닫혀놓고. 오늘 영상은 나레이션이 거의 필요 없지요. 이제 발을 밑으로 이렇게. 이제 발을 밑으로 넣는 거야. 요지. 네, 네. 여기서만 이제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요걸 무사히 설치하고 무사히 빠져나갈 그 생각밖에 없어요. 빠지면 낭패거든요, 현재는. 그 밑에 거 빼버리세요. 아니, 안 그래. 일단 빼세요. 더. 됐어, 더.
백구유 안에 있어. 그 처에 빠, 그 처에 내려갔는데. 언제 내려? 내렸어. 빠질 것 같아요? 잘 빠지겠어? 아, 나 방향을 못 트는데 차가 못 들어가나? 잠깐만요. 요걸로 들지, 요걸로 들지. 거기 들, 거기 들어야 돼요? 나갔지. 됐죠? 네, 들어.
걱정은 쓰러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삽 치워줘 버려, 삽. 와, 간신히 방향 틀었습니다. 이제 요대로 요거만 한번 받쳐주고 그대로 후진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됐어? 일단 고유 한 놈이 빠져나 나가. 그래, 돌려 나가 이 돌아간 놈이. 다 한 다음에 나갈게. 다 한 다음에 나가면서 다 조인 다음에 나갈게. 조인 다음에 벽돌 보여야 돼. 지금 왜냐면은 여기서 글로 방향 틀려면 힘들어.
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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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비게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차고 앞으로 한번 더 가야 돼 앞으로 오 치워주세요 벽돌 벽돌 치워줘 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성공입니다 오늘 안 빠지고 일 잘 끝나서 다행이네요 어디 나고 올 거야, 어디? 어디쯤 보일 거야? 거기? 들어요? 자! 오늘 작업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은 3에 10m짜리 컨테이너 두 개를 저 하우스 왼쪽 구석에다 갖다가 연동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도 길지만 이 땅이 너무너무 빠지는 땅이에요. 처음에는 작업이 되니 마니 그래갖고선 이 설치팀 하시는 분하고 서로 말이 좀 빗나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우리 지게차 둘하고 요분들 둘하고 또 이렇게 땅주인까지 다섯 명이 잘 마음을 맞춰갖고선 무사히 작업이 끝나게 됐어요. 정말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나갖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특수작업할 때는 이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와봐야 됩니다. 와봐갖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그냥 얘기만 듣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지는 몰랐어요. 오늘 만약에 이 땅주인이 저 콘테이너를 더 뒤쪽까지 밀어넣는다 그랬으면은 작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죠. 그나마 제 지게차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콘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오늘 일은 근래 보기 드물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연동 콘테이너는 그 넓은 공간에 설치해도 쉽게 잘 스팽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런 안에 들어가서 하려니까 더 힘들었죠. 오늘은 스팽도 잘 맞았고 쉽게 맞은 편이에요. 스팽 같은 거는 설치팀 하시는 분들이 좀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빠지듯 빠지듯 지게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무사히 잘 끝난 거예요. 이렇게 무사히 끝나면 그냥 본전이고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 개고생하는 거죠. 오늘은 마음만 졸였을 뿐그 우려하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일이 끝났어.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이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에 또 일어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을 하겠죠. 당일날 고민하지 말고 미리 현장 답습해갖고 이게 콘테이너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에 마음고생했던 것보다 일이 수월히 끝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정말 특수한 어떤 작업을 할때 외에는 이 긴영상 편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벌써 3일째 이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편집을. 3일째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준님, 그리고 오톤 사장님. 감사합니다.